찬란하고 아름다운 가을 와일드식스 가을밤 야유회에 초대합니다. 야유회에 오는 동안 잠깐 감성 타임을 가져볼까요? 시집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보기. 오. 자,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가을 편지, 가을 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가을 편지, 사랑한다는 말을 끝까지 아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긴 어려웠다. 가을 편지, 사랑한다는 말을 끝까지 아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웠다. 짧으면서도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 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잠을 자도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이요. 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길을 걸어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걷는 것이요. 네, 제가 택한 시입니다. 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네가 아닌데 고칠 수 없어. 가을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점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떤 시원한 그 시원섭섭한 약간 계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뭐야? 아니 무슨 달면 와, 야 뭐? 아 여기 촬영팀이 아니구나. 아니 다른 뮤비팀이구나. 뭐야? 뭐야? 무서워. 너 왜 이렇게 무서워? 머리. 머리에 꽃. 아, 이거, 아, 그치, 오늘. 감독님, 뭐 얘기 좀 합시다. 뭐야, 근데 저거 할로윈 담력 테스트야, 오늘? 자. 자, 오늘 뭐 가을 야유회를 한다고. 잠깐만. 네. 아, 나 너무 불쌍해, 우리 댄버. 가을 야유회인 줄 알고. 아니, 형, 댄버 나와봐봐. 내가! 댄버. 아니, 야. 얘 지금 봐봐. 가을 야유회인 줄 알고 나 오늘 데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막 되게 예쁜 나는 고소 생각했는데 완전 폐허해 지금 와서 얘 지금 놀랬어, 지금. 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PM의 준케이. 찬성. 우영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꼭 이런 걸 좋아해. 저희가 오늘 가을 야유회. 늘 이렇게 왔습니다. 가이자이로 왔더니 할로윈 담력 테스트 빨간색 조명에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이 뭐 뭔데? 아이 뭐 근데 거기야 또. 아 그냥 하필 이거 가져간대 지금. 나 몇 개 붙었지? 와 형 진짜 없다. 잠깐만. 야! 아니 다 나한테 그래. 안 붙어. 아, 이거를 떼면 안 되잖아. 자기가 직접 떼지는 떼긴 없기. 아, 떼긴 없기. 떼기 없기. 떼기 없기. 떼기 없는 거지. 떼기 없는 거지. 하나는 가져가라, 하나는. 난 다 했다. 끝났어. 끝났어? 나 몇 개 붙었지? 와, 형 진짜 없다. 아니야, 나 뒤에 있지. 형 두 개인데? 세 개, 세 개. 세 개. 형 세 개. 세 개야? 나 세 개? 아, 형 두 개네. 두 개.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안 해도 붙였네. 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여기만 세. 야, 왜 이렇게 많이 붙였어? 네, 다섯. 야, 야, 이거 또 야, 이거 빼주자. 야, 이거. 야, 이거 살렸다. 야, 진짜 몇 개. 아니, 그냥 포함이야. 여섯 개. 야, 잠깐만. 아, 일곱 개, 일곱 개. 발이 무겁더라고. 야, 왜 일곱 개야?
아우 다 됐다. 일곱 개. 저 일곱 개입니다. 어? 네 개네. 아니 뭐야? 아 잠깐만 나 이거 찬성이. 아 다섯 개네. 야 나 이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다섯 개, 일곱 개로. 아...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세모 해. 세모로 가야지. 그러면은 난 너는 오늘 세 명이니까. 어우 우리 쿤이. 어 우리 쿤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쿤이 잘 지냈나? 어 우리 쿤이 보고 싶네. 해견이 형, 해견이 형. Are you ready? Yes. Brother, are you ready? 저기 봐봐. Brother, are you ready? Okay. 우리의 무기다 이걸로. 귀신 다 터나면 이걸로 밀자. 태성아 갔다 올게. 태성아 한 5분 걸릴 거야. 응. 5분만에 온다고? 인사하나. 여기서 계속 소리가 들린다? 야 진짜 몇 명도 안 이러고 있어. 전화 박스, 전화 박스. 전화 박스 찾았다. 아 근데 어디로 가는지. 저기 저기 전화 박스 전화 아니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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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또 온다고 또 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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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가 좀 들어봐봐 이거. 나 계속 맞으면. 아 조명 있었어? 계속 있었어. 아 나만 눈 계속 하거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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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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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쉽지가 않네. 우영이 없었으면 큰일 났다. 형 내가 들게. 여보세요? 문희를 찾고 싶으면 바닥 화살표를 따라가. 미태니형 미태니형 괜찮아? 뭔데? 진짜 무섭다. 역대급이다. 바닥 화살표가 어딨냐? 이거 아닌데? 아! 야! 너 형을 두고 그렇게 도망가냐? 야! 아! 야, 너무 무서워. 아! 빨리 도망쳐. 바닥 화살표가 어딨어, 근데? 그냥 나가자 이대로. 어? 아니 바닥 화살표가 없어. 아 이렇게 보이니까 재밌다. 너 근데 형 두고 도망가는 건 뭐야? 미태니야 형 빨리 일로 와. 아 무서워. 빨리 일로 와. 또 왔어 저분. 민준이야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게 저렇게 도망다니네. 여기라는 것 같은데? 해저문가? 화살표가 어디 있어? 바닥에. 응? 아 여기 있다! 야! 야! 아 감독님 이래 조그맣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거 진짜 보이지도 않네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게. 아,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 나왔고 잠깐만 잠깐만 다음에 왔고 여기서 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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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나 이거 잘 찾지? 아 일로 올라가야 되네. 형 무서워. 너 혼자 도망가지 마. 너 아까 형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거 진짜. 야 너 형 버리고 혼자 도망가냐? 그게 아니고 형 뭘 좀 해. 아니 야, 가만히 있라고. 인물 체크하지 말고. 야 그게 아니라 난 너무 무서우니까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지. 어 꿈꾸던 아이들의 세상. 착공 2002년 3년. 너무 무섭다 이게. 매직랜드. 가자 빨리 가자. 야, 형 여기 비춰봐. 아니 좀 하고 있죠. 이 안에 있어 100%. 쿤이 형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형 여기 화살표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아 아니구나.
아, 혼자 도망가지 말라고. 왜 혼자 도망가 맨날. 아니 근데 형 풀을 좀 하려고 그래. 야 그게 아니고 여기라니까. 여기 있다니까. 이거 봐봐. 아, 아 야 여기 여기. 와, 와 감사합니다. 귀신 같은 거면은. 민준이 형이. 민준이 형. 귀신 같은 대신 걱정. 팩탱. 자 지금부터 주랭랑을 할 거예요. 어디로? 자, 꽉 잡았나? 다 잡았나? 자, 지금부터 띕니다. 하나, 둘, 셋, 야! 아, 불을 비추라고! 불을 비추라고! 아니, 앞에 귀를 불을 비추라고! 귀만 막지 말고! 아, 불을 비추라니까! 아니, 앞에 귀를 불을 비추라고! 불을 비추라고! 안 보이잖아! 진짜 거짓말이고, 나 지금 콘서트만. 콘서트 지금 약 6일 연속한 것 같은 목숨 상태. 아니 진짜로 콘서트를 하시는 게 계속 인이어 체크하세요. 계속 이러고 계세요. 길을 막 나 진짜 무서워. 아니 진짜 웃긴 게 우영이 나버리고 도망갔어. 야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뭐 하면은 으아 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 귀신분이 와. 씨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봐봐 결론적으로 나를 때릴 건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때릴 건 아니잖아. 아, 굳이 도망갈 필요가 있나. 도망가다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냥 나를 그냥 이제 이러고 왜 안 보고 안 듣는 거야. 와, 자 다음 찬성이 출발하나요? 아, 자 할로윈 그... 담능 테스트 다음 참가자 달 달 모양 조명 지금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야, 됐다는 거는 와.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 출발한다. 어디로 가라 그랬지? 회전 목마. 오 찬성이 간다 찬성이 간다. 근데 저거 소리 부는 건 좀 도움된다. 그래? 뭔가 그 소리가 더 커지니까 귀신도 놀랄 거 아니야. 그래 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꽝 소리 나는 거라도 뭐 주면 안 돼요. 난 꽝이었으니까. 이거 콩알탄이라든지. 맞아 콩알탄. 아니 왜냐면 난 꽝이니까 꽝 나는 소리 나는 거를 줘야죠. 에이 씨. 야 배가 야 그냥 귀엽다. 방송용이다 방송용 귀엽다. 아니 이거 그럼 무섭겠는데? 벌써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갔어? 어. 회전목마의 4번 자리. 어 무서워 어떡해? 4번 자리가 어딨어? 여기에? 4번 자리? 아 이거 몇 번을 도는 거야 이거. 아 4번 자리에 앉아서 안내를 받으세요. 안내를 받으세요. 아 깜짝이야 씨. 아이 깜짝이야. 우와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이거 뭐야. 템버 놀랐어 템버 놀랐어 템버 일로 템버 놀랐어 놀랐어 템버 놀랐어. 오 찬성이 표정 봐봐. 아니 와일드식스는 좀 이게 방송이니까 예쁘게 웃고 싶어도 예쁘게 뭐 웃어 내 이미지 관리하고 자지고가 안 돼. 아니 나 이거 뭐 아유 씨 이건 뭐야? 아 이거 아니네. 아 깜짝이야 씨. 아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아. 아 깜짝이야. 아.
아우 놀랬네. 아, 절로 가요. 네. 아우 진짜 깜짝 놀랐네. 계속 따라오시는 건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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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우 계속 뒤돌아보게 되네. 어디야? 어딨어? 아닌가 봐. 완전 잘못 왔네. 어디? 여기요? 어디로 가요? 아, 또 절로 가라고? 아, 미치겠네. 왼쪽 길. 이거라고? 아 진짜 아 뭐야 아 완전 바보였네 이거. 아 찾았다 찾았다. 와 야 저 오케이 인형도 진짜 무섭게 생겼다. 와 대박이다 진짜. 나 찾아왔어. 아이 축하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산성아 나 네 스케줄 간 줄 알았잖아. 아니 내 회전목마를 탔어. 타가지고 안내를 받으래. 뱀 같은 게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그래서 놀라진 않았다. 진짜 나중에. 뱀 아니야? 아니 뱀 많이 나오나. 근데 안내를 받으라 그랬잖아. 근데 귀신분이 뭐 쇠몽둥이 같은 거 들고 막 따라오시다가 지켜봐 나를. 되게 친절해. 그러니까 되게 사랑이 많고 많이 알려주셨어. 관심이 엄청 많고 놀랐다가, 따뜻한 분이야. 놀랐다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 자 다음 우영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라. 아까 했잖아요. 우영 혹시 뭐 개인 원래 소지품은 들고 가도 되잖아요. 아 이거 뭔데요? 불이에요? 봐봐봐 뭔데 뭔데 봐봐. 저 밝을 것 같은데? 야 내 달보다 밝다 이거... 저거. 우와! 아, 근데 진짜 좋은 거네. 깜빡이는 게 너무 무서워. 깜빡이는 게. 야 너 이거라도 있어야 돼. 한번 눌러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라도 있어야 돼 우영아. 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우영 출발! 자 화이팅 살아오십시오. 준호 데려 와. 화이팅 우영. 갔다 올게. 완전 컴퓨터. 완전 컴퓨터. 우영이 표정이. 내가 나도 아까 저랬겠지. 형 아까 안 보였어. 그래? 계속 우영이가 되고 있어. 아 그래. 난 이러고 있어서 계속 아 저거? 감독님 이건 아니죠. 감독님 내 말 듣고 있어요? 아 진짜 왜 나만 안에 들어가요? 이준호 이준호 나오나? 거울이 있냐? 아! 야! 하지마 진짜 어? 아! 진짜! 아! 왜 그러는데? 아! 어! 와, 나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한번 가볼까요? 가서 우영이 한번 놀래켜주고 올까? 아, 가다가 제가 놀랄 것 같은데. 가다가 형이. 아니, 우리 우영이 더 놀래키지 않나?
아이 진짜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진짜 어딨는데 아! 어! 어떻게 거기 있을 거잖아요. 야.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난 진짜 난 할로윈 뭐 이런 거 너무 진짜 너무 싫다, 진짜 할로윈. 우영아, 좀만 힘내라. 아니. 근데 그래 계시면은 저 어떻게 지나가요? 어, 잘 들린다, 감독님들이. 아, 문은 닫지 마 진짜로. 다 부셨어. 이준호 진짜 내가 네 알았어. 가졌어. 이준호. 아! 이준호. 나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무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야! 야, 와일드 식스! 야, 와일드 식스! 요 길이 없잖아! 야! 야! 와일드 식스! 야! 와! 와일드 식스! 야! 와일드 식스! 아, 너. 와, 야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찾기가 쉬웠다. 왜냐면 뒤에 그 뭐라고? 아니 그 얘기 좀 해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 이제 요거 컨테이너 안에 귀신이고 두 분이 안에 계시는 거야. 두 분이 안에 계시고 갑자기 와, 날 덮치는 거야. 근데 둘이서 커튼 안에 있는데 계속 막 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방이 두 개인데. 저분들은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재밌을 거야. 어? 저분들은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무서웠어. 딱 들어갔는데 문이 팍 닫힌 거야. 누가 밖에부터 문을 닫았더라고. 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할로윈 압력 테스트. 네. 이렇게 쿤이, 태견이, 준호를 다 구해냈습니다. 와. 네? 어? 어? 잠깐만! 아니잖아! 야 이거 야 준호 엉덩이가 없어 지금! 야 진짜 대박이.. 얘는 누구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준호 살 뺀 준호 그러니까 살 빠진 준호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인사합시다. 저희 보고 혹시나 어디를 또 가라는 얘기는 어떡하라고요! 아 자 일어나서 자리 일어나서 자 우리 마무리 정확하게 그래 마무리 일어나서 2차 타고 출발한 거야. 2차 아니 와 근데 우영아 너 지금 이거 진짜 준호인 줄 알고 계속 보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금 살살 생각 근데 이거 봐봐 진짜 어설프다 뭔가 있잖아 형 그 와중에 뭐라는 줄 알아? 야 그래도 니는 찾기 시작했다 준호를 어떻게 해? 뭐, 그래서 다시 가야 돼요? 뭔데요 이게? 뭐야? 아! 우리 좀 야 진짜 야 저 거의 봤어? 형은 딱 우리 둘 사이에 끼어있어. 알았어. 거미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빨리. 거미 있다고. 진짜 독거미야 그거. 빨리 가. 독거미야 그거. 와. 와! 형 조심해 여기. 뭐야 왼쪽에 벌레 진짜 큰 거 있어. 아 여기 귀신의 집이에요? 와 난 지금 사람보다 벌레 더 싫어 지금. 야 이거 뭐야 여기. 아 이거. 야. 그거 좀 아니 그거를 비추라 쓰라죠. 야, 내가 아까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 눈이 너무 아팠다고 아까. 아니 이게 좋네 이거 잘 보이네. 어, 야 벌레 진짜 많다. 와. 오케이, 고고. 빨리 가자. 좀 빨리 가자. 빨리. 이거. 찬성이도 나와야 돼. 자, 뭐 하나 칙 위에서 뭐 나온다. 놀라지 마. 자, 하나, 둘, 셋. 위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 나온다. 아, 찬성아 빨리 카메라. 뭐 나온다. 빨리 카메라에 나오라고. 찬성아. 에휴 진짜. 뭐가? 찬성아, 네 이거 얼굴이라 좀 비춰봐. 있어? 아이 저기 뭐 있네. 이거 뭐 있네 이거. 아 여기는 없겠다. 아 진짜 안 죽었다.
아이씨. 야, 야 찾았어. 빨리 나가는데. 형 가자. 형 가자. 잠깐만요. 인서트 좀 닦게요. 인서트. 나가 나가. 나가. 지금 인이어 체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리 사운드 리버브 좀 올려주실까요? 로우 좀 깔까요? 가자고. 어디 저기로 가는 거 아니야? 저기로 가야 돼. 내가 방금 확인하고 왔잖아. 다. 형 이런 거 있어.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아 진짜. 가자. 거기 왜 갔다 온 거야 우리 지금? 준호 그거 챙겼어? 야 준호 인형 챙겼냐고. 여기 있어, 있어. 어디? 어 챙겼네. 어, 어 야 씨. 준호를 찾았습니다. 야. 야 선우님. 야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아 정말 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짜. 멤버 여섯 명을 다 찾아왔어요. 준영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나가자 나가자 했는데 귀신 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로 놀라는 게 끝났잖아. 이제 나가는데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 아 내가 우리 계속 기다려줬어. 근데 그분들이 두 분이 어디서 나오셨지? 우리나라에서 나오셨나? 야, 어디서 나오셨어? 와 형은 진짜 네, 아! 하는 순간 그냥 다 네, 있는 책상 뒤에 어. 흰색 천으로 가림막이 있었어. 그거 이제 찍고 나왔어. 찍고? 어 그분들이 치고 나와. 자 그래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수분들 진짜 저희 와일드 식스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2PM의 준케이 찬성 운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비 온다. 끝날 때 비 온다. 와우.